아, 냄새. 안녕하세요.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. 오늘은 또 재밌는 걸 해보려고 나왔어요. 요즘 당근 주께가 약간 좀 뭐 고치고 뭐 새로운 거 만들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어쨌거나 오늘도 그런 내용입니다.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민 끝에 선택했던 제 차가 푸조 5008이라고 하는 차입니다. 자동차 리뷰어들도 많고 뭐 자동차에 대한 소개를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었지만 선택하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도 했고 제 나름대로는 꽤 소중한 경험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 몇 편을 만들었는데요. 그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. 역시 차는 좀 유튜브에서는 반응이 좋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고고에 대한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해볼까 그러고 나왔습니다. 조금 특이하게도 물론 푸조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. 옛날에 뭐 르노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차 안에 향수 모드가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지금 현재는 사라졌어요. 그래서 그 카드리지하는 옵션이 없어졌는데 제가 차를 살 때 이제 벌써 그 차도 거의 5년이 돼 가는데요. 차를 구매할 당시에 고 모델 5008 SUV하고 508도 있었던 것 같아요.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나온 모델인가? 그 모델에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. 향수예요, 향수.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. 향수 디퓨저라는 기능이 있어서 요 향수 카드리지를 갈아 넣으면 차에서 제 기분에 따라서 그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프로파일을 선택해 놓으면 이때는 어떤 향수를 뿌려줘 라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. 일종의 방향제이긴 하는데 좀 방향제의 고급 버전이라고나 할까? 그런 느낌입니다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카드리지가 구하기가 힘들어요. 국내에서는 일단 구하기 힘들고요. 푸조 딜러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뭐 한 달 정도 걸리면 오긴 옵니다. 본사에서 날라오나 봐요. 그런데 가격이 사악합니다. 물론 요즘 방향제들 가격이 워낙 뭐 꽤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3개의 향수가 들어가 있고 요 카드리지 하나가 7, 8만원에서 비싸게는 한 1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사다 갈아 꼈어요. 근데 제가 써본 방향제 중에 향이 제일 좋았거든요. 그래서 야 이 향은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저는 만족스러운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요거를 다시 구매하려니 가격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요거 한번 꽂으면 한 3개월 정도 가요. 생각보다 그렇게 그 짧게 쓰는 건 아니고요. 좀 오래 쓰긴 하는데 그래도 물론 매일 향수 기능을 켜놓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도 할 텐데 야 이 3개월에 10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베레벨 짓을 다 해봤어요. 이걸 리페어를 해보려고 요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살짝 구슬 같은 물에 넣으면 이렇게 부푸는 것 같은 그거에 향수가 묻어가지고 요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. 한 매달 없어요. 한 20알 될래나? 그렇게 들어있는데 요거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향수가 없을까?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방향제 중에 최근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뭐 유명한 뭐 향수 회사에서 같이 협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.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기본의 향수들을 빼버리고요. 새로운 향수를 집어넣을 겁니다.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향수 집어넣으시면 돼요. 그래서 갖고 계신 것들 넣으면 되는데 조말론이라고 하는 영국의 향수 브랜드죠. 요 브랜드에서 나오는 향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요즘 향수들 이렇게 샘플러로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. 하나는 어디 제가 뒀나 봐요. 이 샘플러가 있는데 요걸 이용해서 요 향수를 아마 차에 볼 수 있도록 세팅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려면 요 카드리지를 뜯어야 돼요. 요게 처음에는 막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. 어떻게 뜯는 거야? 막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. 일단 앞면이 있고요. 요 앞면에 있는 것이 이제 로고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끼워넣게 되어 있는 건데 요 앞면을 빼야 됩니다. 요 앞면을 위쪽으로 잡아 빼면 돼요. 요 사이에 틈으로 넣어서
이렇게 돼 있습니다. 양쪽 끝에 이렇게 걸개로 돼 있어서 그냥 딱 끼워져 있는 거예요. 이걸 빼야지만 열려요. 그래서 일단 이걸 여셔야 되고요. 이걸 연 다음에는 요거를 드러내야 되는데, 아, 요것도 만만치 않아요. 자를 한번 써볼까요? 얇은 자를. 자를 써서 요 옆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짜잔 하고 이렇게 들립니다. 분리되는 거 보이세요? 요 앞에 턱 때문에 얘가 껴 있으면 안 빠져요. 근데 요걸 빼면 요렇게 빠집니다. 그럼 어떻게 돼 있냐? 세 개의 모서리에 요렇게 카드리지 식으로 통이 들어가 있어요. 요렇게. 요렇게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세 개를 일단 빼고요. 지금도 향기가 나요? 아, 향이 진짜 좋아.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뚜껑이에요.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잘 빠집니다. 이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옆에 손톱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자 같은 걸로 이 끝을 밀어 올리면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. 뚜껑이 열리면 이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. 이거는 버려야 되는데. 자,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빼면 보이실래나 모르겠네. 요렇게 하나,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어요. 보이시죠? 알갱이를 따로 사서 향수에 담갔다가 써보기도 했는데, 아,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오래 안 가고요. 그만큼 향수가 많이 스며들질 않아요, 생각보다. 뭐 나름대로 이걸 만드는 기술이 있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분리합니다. 문구점에 가면 이런 펠트가 있어요. 요 펠트천을 여기다가 넣어볼게요. 그래서 요 펠트천 사이즈를 잘 잘라볼 건데요. 가위로 그냥 쉽게 자르고요. 요 안에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. 한 겹으로 해도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두 겹이 낫더라고요. 이렇게 두 겹으로 접어서, 보이시죠? 그만한 거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. 물론 전에 있던 향기가 싫으시면 좀 닦아내고 하시면 좋은데 냄새가 좀 섞이면 어때요? 이렇게 넣고요. 중요한 게 있어요. 이제 요거를, 요 향수를 여기다 뿌릴 건데, 코가 예민하신 분들은 냄새만 맡아보면 아, 이거 무슨 향이야? 아실 수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. 저는 향수 병에다가 표시를 해서 번호를 한번 매겨 볼까 해요.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향은요, 과일향이 나는 향수 같은데 여기다가 1번, 요 펠트천에도 1번 이렇게 쓸 거예요. 이렇게 마킹을 하고요, 여기다도 마킹을 해요. 그 다음에 요 향기를 이 펠트천에다가 뿌리는 거예요. 펜을 좋은 걸 고르세요. 펜이 번지네요. 그 다음에 뚜껑을 덮으시고요. 뚜껑은 윗면 아랫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잘 보시고 덮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. 요렇게 나머지 것들도 다 해주시면 돼요. 자로 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네. 요번엔 2번. 2번은 향을 우드 세이지 씨 솔트 향, 그리고 2번 케이지에 집어넣고요. 그 다음에 얘도 그 다음에 마지막 향은 실버 비치. 비치 맞죠? 이거 노안이어서 잘 안 보이네요. 자, 요거를 3번으로 한번 넣어보죠. 3번. 여기다 놓고, 자,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. 여기 보면은 살짝 마크가 있어요. 요게 바깥쪽으로 나오게 끼우면 잘 들어갑니다. 요렇게. 그리고 요 상태에서 요걸 그대로 다시 역순으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. 이쪽으로 끼는 거네. 자, 끼우면 완성됩니다. 그럼 이제 요거를 차에다 꽂고 조절하셔서 냄새를 맡으시면 돼요. 어렵지 않으시죠? 뭐 간단하게 그 카드리지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 기능을 써보시고 싶으시면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같이 뭐 이렇게 방향제나 이런 냄새보다는 향수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게 조금 더 고급스럽고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.
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. 궁금하신 거나 뭐 그런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